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음에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희식입니다. 참외로 유명한 경북 성주에는 마을 전체가 중요 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한계 마을이 있습니다. 한계는 크다는 뜻의 한과 나루라는 의미를 가진 개가 합쳐진 말로 큰 나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 마을 앞으로 백천이라 불리는 작은 하천이 흐르는데 이 하천에 있던 나루가 바로 한계였습니다. 백천이 한계 마을을 지나면 낙동강과 합수되는데 지금은 작은 하천이지만 예전에는 물길이 아주 컸던 모양입니다. 한계 마을은 300m를 간 넘긴 영취산 자락에 푹 잠겨 있고 그 앞으로 백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형의 마을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영취산을 향해 단을 이루며 지붕선이 겹쳐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한계 마을의 이곳에 최초로 정착한 사람은 조선 세종 때 진주 목사를 지냈던 이유입니다. 원래 성주 읍내에서 대대로 살았었는데 이유가 한계 마을에 정착하면서 한계 마을은 성산 이 씨의 집성촌이 되었습니다. 한계 마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500년이 훨씬 넘는 마을의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 마을 관광 안내소를 지나 오르면 두 갈래의 길로 나뉩니다. 왼쪽으로 가면 월곡댁과 북비고택, 교리댁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첨경제와 한주종택, 도동댁과 극화고택, 하회댁 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택과 고택을 나누고 길과 나란하게 이어지는 돌담은 정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담장입니다. 막돌과 흙을 섞어 쌓은 곳도 그리고 오로지 돌로만 쌓은 곳도 있습니다. 허물어진 것도 덜어 있지만 대체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계 마을에는 이야기가 있는 고택이 많습니다. 그 중에 북비 고택은 사도세자를 흠모했던 집주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집주인인 이성문은 사도세자의 호위무사로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하자 낙향하고 맙니다. 그는 사도세자를 흠모해 북쪽으로 살인문을 낸 북비고택에 머물렀고 훗날 정조가 이성문의 후손에게 북비가 아직 남아있는지를 물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아직까지 변함없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살아있는 마을. 한계 마을은 오랜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 그리고 고택과 돌담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